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고 어디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에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면 교회를 보아라.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어려운 말이에요. 교회 보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부활했어. 그러니까 우리 사는 거야. 이런 거로 세상 사람들은 감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로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은 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생활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보면요. 일단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1절에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만약에 당신들이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이렇게 네 가지를 하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려면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하나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되어라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은 밖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 겸손해야 됩니다.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럼 겸손한 마음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을 높여야 되잖아요. 이게 자동이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일들을 남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다른 사람을 각각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남을 자꾸 나보다 높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이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걸 한번 해봐야지 그럴 때 그게 해봐야 들으는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낮아지자, 남을 높이자 그러고 하나가 되자 그럴 때 그렇게 할수 있는 기준을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보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주시면요. 이렇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 돌아보고 무슨 권면이나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 이 마음을 잘 묵상하고 잘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이고 이제 오늘이 고난일이고 내일 모레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날들 지나갈 때는 행사 지나가듯이 이렇게 자꾸 지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럼 나하고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떤 면을 닮아가야 되는가?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럴 때 그 다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5절부터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어야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고 우리를 낮출 수가 있고 겸손할 수가 있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같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형제 자매가 같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곧 성경의 곧은 동격이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새까만 마음이 아니고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아주 너그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면은 제자의 모습도 나오고요.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나오고요. 내가 누군지가 이렇게 드러나고요. 하나님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이렇게 드러나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이제 품어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의 마음이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그럴 때 6절 보시면요. 그분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체시나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 분 아니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인데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자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고 잘 보면 또 세 분 같아 보이고 교회에서 세 분이라 그러면 이단이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연구를 하다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 말을 만들었지만 그 말을 만든 거는 우리지만은 그 내용과 모든 것들은 성경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본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체가. 이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제가 왜 여기에서 더 신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나 하면요. 아무리 인간의 말로 이거를 설명해도 이거를 완전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비의 영역에 속한 거라서 이거는 믿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말로도 표현하고요. 신학적으로도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보시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되었고 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가장해서 같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사람과 동질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우리하고 똑같은 육을 입으셨습니다. 뭐만 없다고요? 죄만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라고 그때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이분은 원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지만 자기를 다 비워가지고 사람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8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지만 그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냐 그러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이 땅에 와서 낮추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본받고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못 맞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믿음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죽으면 가는 것도 다 아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도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마음을 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라 그러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한번 품어보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 바울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가보자고 그럴 때 그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낮추시고. 낮추시고. 요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낮아지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게 있어도 그 마음을 본받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낮추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섬겼잖아요.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들어서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 봐도 메시아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이분이 오신 것을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친히 성경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 뭐예요?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다. 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마음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셨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고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요? 섬기려고.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늘 영광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요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섬기러 왔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서 섬김을 조금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니? 마음이니.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영광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뭐했습니까? 복종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우리 다 안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마음을 본받고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킨 이 사건을요 그 믿기 어려운 사건을 믿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우리에게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이것을 믿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마음 따라서는 달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라고요? 품어라.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주실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아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 마음, 그리고는 자기를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은 세상 살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못 나타내 보여줄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못 살아먹을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세월은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잘 안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거 있잖아요. 많이 이 고난 중간에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분명한데,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학자에게 예수님 살아계신 거, 그리스도 살아계신 걸 한번 보여봐라. 그럴 때 그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봐라.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잖아요. 품고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남을 높이고 높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신 거. 그러면서 나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이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보질 말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분을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상은 좋습니다. 인도에 가면 간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런지 알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싫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겁니다. 왜 싫은가 하면은 그 좋은 성경 말씀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살더라는 겁니다. 이 간디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딱 타서 이제 기차가 막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자기 신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이 내려가서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신고 있는 나머지 신을 벗어가지고 그 옆에다 툭 던져버립니다. 처음엔 속도가 별로 없잖아요. 툭 던져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그 신을, 멀쩡한 신을, 나머지 하나를 버립니까? 그때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신을 틀림없이 가난한 사람이 주워서 신을 텐데 저거 한 짝만 주워가지고 어디다 써먹겠냐고, 내가 이걸 저기다가 같이 버리면 두 짝을 신을 수가 있지 않냐고. 성도님들, 이 간디가 뭐 성경의 사상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고 행동에 옮겼지만은요,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그 배울 게 뭡니까? 그 배울 바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헌신을, 자기가 신던 신을 주울 사람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 본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 말씀 보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아버지 섬기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그때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서보는 거죠. 상대방 입장에서. 간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입장에서 서서 지금도 존경을 받는데, 하물며 죽으면 천국 가고 그 믿기 어려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들을 다 믿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걸 믿고 있는 우리가 그걸 왜 못합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구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어려움 당했대, 피를 흘렸대, 이런 고난의 자국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런 거를 짚어가면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 십자가의 도가 소용이 없는 거 있잖아요. 야고보 우리 사도의 표현을 빌려보면요, 구원받은 것조차도 의심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자체도 의심스럽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립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졌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언제 우리가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맨하탄에 전철 타고 나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러면 이 땅 살면서 해결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 중에 특별히 사람들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그거 어떻게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런 말씀 잘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 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2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으셔도 좋고 성경 말씀 보고 읽으셔도 좋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요 오늘 하루 종일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 품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우리 평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씨름하고 씨름해도 참 이해하지 다 못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 위에 나오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서 같이 해서 하나님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생활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누구든지 나를 보면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교회가 살아있음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잘 지혜롭게 보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가슴에 품고 잘 소화시켜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시사 작은 예수, 예수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 중에 하루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운명하신 날로 하나님 다 이루었다고 큰 손을 벌리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런 날로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대속의 사랑을, 그 대속의 사건을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은혜 많이 또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많이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또 고난일 기도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모여서 찬송드리고 말씀을 볼 때에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잃어버렸던 사랑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